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이디어스 사옥 투어의 1일 가이드 작가 지원셀의 송지영입니다. 핸드메이드 플랫폼 아이디어스는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떠나볼까요? 아이디어스 사옥은 홍대와 강남 두 군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아이디어스 강남 캠프 사옥입니다. 아이디어스 시그니처 컬러인 주황색과 흰색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드는데요. 차근차근 공간을 살펴볼게요. 이곳은 라운지 겸 로비입니다. 굉장히 넓죠? 이 뒤쪽으로 보면요, 강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디어스는 업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오픈하자는 의미로 비오픈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픈된 공간인 라운지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혹은 쉬고 싶을 때 이 공간을 주로 사용합니다. 조금 옆쪽으로 이동하면 탕비실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커피를 내려 마시거나 설거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지금 커피를 내리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DevOps 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동현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신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아이디어스 커피에 장점이 있을까요? 지금 내리고 있는 원두는 아이디어스 작가님의 원두이고요. 매일 당일 로스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종류도 10가지 이상이어서 취향에 따라서 편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맛을 느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아이디어스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아이디어스의 장점 하나 꼽아본다면 어떤 걸까요? 자유롭게 유연 근무제로 일하실 수 있어서 원하는 시간에 근무하실 수 있고요.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해서 다 같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이 아이디어스와 함께 하시게 될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실 장점이네요. 이곳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곳이죠. 저희는 이곳을 바로 곡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언제든 신청만 하면 먹고 싶은 간식으로 이곳을 가득 채울 수가 있답니다. 음료수도 에너지 드링크부터 주스, 탄산음료까지 없는 음료가 없어요. 그리고 곳간 곳곳에 귀여운 소품들이 있는데요. 모두 아이디어스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이제 사무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남 캠프는 한 층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넓은데요. 개인 사무 공간은 약 150석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강남 캠프는 테크센터로 구축이 되어 있어서 개발 직군분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저기 아주 귀여운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같이 출근하니까 어떠세요? 네,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집에 멍멍이 혼자 두고 나올 때 마음 아프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어스는 반려동물 동반 출근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최신식 공기청정 시스템이 풀 가동되고 있어서 강아지 털 날릴 걱정도 없어요. 그리고 이 공간도 정말 중요하죠? 바로 회의실인데요. 아이디어스 회의실은요, 네이밍이 정말 특별합니다. 가죽 공방, 라탄 공방, 유리 공방 등 아이디어스스럽게 짓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해요. 각 회의실에 들어가면 역시나 이름에 맞는 작품들이 곳곳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회의하면서도 핸드메이드를 생각하게 되니까 아이디어가 아주 솟아나겠죠? 또 하나의 특별한 공간, 바로 포커스룸인데요. 이곳은 바로 집중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업무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이 포커스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짜잔! 이곳은 어디일까요? 토닥토닥 힘이 되어주는 바로 토닥룸인데요. 안마의자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쉬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민망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용 중으로 옮기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강남 캠프에는요, 총 두 군데 토닥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강남 캠프 사옥을 살펴봤는데요. 홍대 캠프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여행지인 이 홍대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홍대역에서는 걸어서 10분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5층 높이의 건물을 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남 캠프와는 다르게 다크우드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정말 차분한 분위기죠? 들어가자마자 아이디어스 로고가 한쪽 벽면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그동안 수상했던 상패가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고 신규 입사자분들이 받게 될 아이디어스 웰컴 키트가 아래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짜잔! 이곳은 홍대 캠프의 곳간입니다. 간식들이 역시나 꽉꽉 차 있어요. 신상 과자가 나오면 다들 잽싸게 신청해서 그런지 편의점보다 더 빠르게 먹어볼 수 있더라고요. 음료수 냉장고도 아주 큰 사이즈인데 꽉꽉 차 있습니다. 네, 마침 곳간을 이용하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디어스 영상 콘텐츠 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수현입니다. 그러면 이 홍대 캠프의 특별한 점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아무래도 여기 카페 같은 분위기와 이 드넓은 간식창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려 라면 기계까지 있답니다. 라면 기계가 있다고요? 보러 가볼까요? 라면 기계가 회사에 있다니 생소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바로 우리 구성원들이 극찬하는 라면 기계입니다. 이 한강 라면 부럽지 않죠? 전날 좀 과음하신 분들이 아침에 해장으로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그 옆으로는 토스터기, 전자레인지, 커피머신도 있고요. 혹시 드립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디어스 작가님의 원두가 준비되어 있으니 직접 추출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좀 심심하다 하면 보드게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옹기종기 앉아서 커피 내기를 하거나 머리가 안 돌아갈 때 게임 한 판씩 해도 좋겠죠? 제가 또 한 게임 하는데요. 이 손맛이 주는 게 있잖아요. 게임으로 리프레시도 해주고 일을 딱 해주면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1층의 안쪽으로는 회의실이 있는데요. 회의실 네이밍은 아이디어스의 조직 문화인 6개의 컬처핏 스탠다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의 가장 큰 대회의실은 대규모 회의나 행사가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벽 쪽을 보시면 액자가 쭉 걸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백패커 스탠다드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백패커 스탠다드로 동료들의 추천을 받으면 여행 상품권 150만원과 유급휴가 3일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의지가 더 활활 불타겠죠? 이외에도 각 층마다 컬처핏으로 이루어진 회의실을 인원에 맞춰서 예약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층을 둘러봤으니까 이제 사무공간으로 이동해볼까요? 사무공간은 2층에서 5층까지 있는데요. 약 180석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책상과 노트북 받침대, 서랍이 모두 작가님께서 제작하신 핸드메이드 작품이고요. 인테리어가 차분한 편이라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곳은 아까 강남 캠프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죠? 일하다가 힘들 때는 이 토닥룸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고요. 홍대에는 총 3군데의 토닥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대 캠프에는 촬영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이 포토셀, 영상셀 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작가님들의 작품 사진을 촬영하거나 클래스, 마케팅 등의 영상을 촬영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간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홍대 캠프의 루프탑입니다. 저희는 이곳을 비어탑이라고 부르는데요. 일하다가 머리 식히기 위해 잠깐 쉬어가기도 하고 점심 먹고 산책 겸 올라와서 도란도란 대화도 나누는 공간이랍니다. 이렇게 아이디어스 사옥 투어가 모두 끝났습니다. 즐거운 여정 되셨나요? 아이디어스 팀은 현재 다양한 직군의 인재를 영입하고 있는데요. 아이디어스 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team.ideas.com에 접속하셔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메이드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신나는 여정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